어릴 때 그 목욕탕 가면은 있는 그 이제 그 히노키탕 목욕을 할 때 느꼈던 느낌이 저는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이 뒤에 보면은 조그만 또 주머니 하나 있어요. 여기 항상 이제 제가 현금을 들고 다니거든요. 코인 그 세탁방에서 이제 현금을 써야 되기도 하고 저의 가방 속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더스타 쇼미어 백 안녕하세요. 저 배우 유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가방 속에 있는 저의 애정템들을 같이 볼까 하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요즘에 밖에 외출을 나가면은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칫솔 치약 세트고요. 이제 촬영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서 양치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하려고 칫솔 치약 세트를 들고 다니고 이 친구와 같이 이제 혀 클리너 같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게 괜찮죠? 일단 칫솔 치약 세트 그리고 혀 클리너까지는 항상 들고 다니고요. 두 번째는 핸드크림인데 원래 핸드크림을 그렇게 자주 바르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제 최근에 겨울이기도 했고 손이 자주 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핸드크림을 바르는데 사실 이 핸드크림은 지금 이제 같이 촬영하고 있는 배우 이재욱 씨께서 선물해 준 핸드크림이에요. 사실 저랑 동갑이거든요. 재욱이가 그래서 새해 되고 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선물을 해줬는데 너무 잘 애용하고 있는 핸드크림입니다. 이름은 히노키 시어버터라고 돼 있는데 약간 그 어릴 때 그 목욕탕 가면은 있는 그 이제 그 히노키탕 목욕을 할 때 느꼈던 느낌이 저는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재우가 너무 고맙다. 사실 이건 진짜 저의 찐 애정템인데 제가 그 알레르기 비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비염 스프레이인데 비염 스프레이를 거의 진짜 저의 몸의 일부인 마냥 들고 다니는 진짜 애정템입니다. 없으면은 특히 세트장 안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워낙 먼지도 많고 해서 제가 코가 많이 막혀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용하는 네, 코 스프레이입니다. 사실 평소에는 거의 이렇게 들고 다녀요. 지갑도 잘 안 들고 다녀서 이렇게만 들고 다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조그만 또 주머니 하나 있어요. 여기 항상 이제 제가 현금을 들고 다니거든요. 지금 23,000원 있고요. 카드를 잘 사용을 안 해서 최대한 현금을 사용하려고 하고 세탁을 하거나 할 때 코인 그 세탁방에서 이제 현금을 써야 되기도 하고 가끔 이제 로또도 사거든요. 지나가다가 보이면 그래서 로또도 사려고 현금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23,000원까지 해서 저의 이제 가방 안에는 이렇게 이제 내 친구들이 있고 저의 가방 속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네, 어쨌든 저의 애정품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쇼미 유어백을 같이 살펴봤고요. 조금 부끄럽긴 한데 진짜 저의 진짜 리얼한 연출 없는 저의 진짜 가방 속 애정템들이었고 더스타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더스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